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기 사마귀 아파트 만들기. 아기 사마귀들이 이제 크게 성충이 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 준비물은 컵이에요. 투명한 컵인데 이 컵으로 어떻게 생활 공간 아파트를 만들 것인지, 여기 사마귀 친구들이 같이 살기에는 이것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좁기도 좁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에그박사가 개별 방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막 죽은 친구도 보이고요. 아파트를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 사마귀들 살 공간입니다. 깔개가 필요한데요. 깔개는 바로 에그박사가 준비한 티슈입니다. 이제 습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티슈를 좀 깔고요. 그 위에 물을 조금씩 뿌려줘야 돼요. 손에다 휴지 올려서 물을 자 뿌려주고 찢어서 바닥에다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사마귀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곳에 엄청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마귀 특징이 있죠. 무술을 연마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요. 사마귀 친구들은 어딘가 매달려 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매달려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에그박사가 이거 아기 사마귀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가위질을 해놓고 하나 둘 파자차. 에그박사 잘하는 것 같아요. 부술 수 있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하나 둘 차파차. 자, 이렇게. 와,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요. 에그박사가 아파트를 지금 10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놀이목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아기 사마귀들 살고 있는 곳에요. 싸움을 하고 싸움에서 진 사마귀는 강한 사마귀한테 이렇게 잡아먹히는 양육강식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마귀는 강한 사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사마귀 친구들 이사가는 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친구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이 친구들 이렇게 뚜껑 없이 만들면요 계속 방을 탈출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에그박사가 뚜껑을 만들어 줄 겁니다. 뚜껑은 바로 랩을 씌우는 거예요. 자, 에그박사가 이렇게 랩을 이용해서 뚜껑을 만들어줘요. 뚜껑을 만들자마자 지금 사마귀 친구가 이렇게 위에 올라왔어요. 바늘을 이용해서 에그박사가 숨구멍을 뚫어 줄게요. 퐁퐁퐁 퐁퐁퐁퐁퐁퐁. 자, 첫 번째 방 완성했습니다. 빰빠밤빠빠바. 이런 것은 뭐라고요? 먹이 줄 수 있죠. 랩을 살짝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먹이 주고요 이렇게 랩을 닫으면 되죠. 에그박사가 이렇게 뚜껑까지 모두 다 씌웠습니다. 그럼 잽싸게 여기 있는 사마귀 친구들을 이사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에그박사가 알고 보니까 사마귀 친구를 먼저 옮기고 랩을 씌웠어야 됐어요. 자, 에그박사가 사마귀 친구들한테 주는 먹이에요. 이렇게 일반 밀웜 있잖아요. 밀웜을 에그박사가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친구들 주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겠습니다. 먹이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흔들흔들거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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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박스 주니까 안 먹고 양파 사이가 주니까 바로 손에 집어가지고 옆에 있는 걸 먹네요. 한 손에는 또 다른 미러, 그 입으로는 에그박스 준비해준 미러를 먹고 있어요. 냠냠냠, 난 이제 욕심쟁이, 많이 많이 먹어야지 무럭무럭 자라지. 자, 손에 있는 미럼도 지금 먹고 있네요. 역시 친구 욕심쟁이에, 욕심쟁이 우후훗. 나는 욕심쟁이 사마귀.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냠냠냠냠냠. 자, 이사하기 전에 있는 아기 사마귀 이 친구한테도 사냥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른 미럼을 지금 핀셋에다가 올렸고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사냥을 하지 않고 지금 핀셋에 올라오려고 했어요. 핀셋에 끄트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한 손으로 먹이를 잡고 입으로 먹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더라도 역시 사냥의 명수답게 팔이 굉장히 세요. 역시 이 친구들한테는요 미런 껍질이 굉장히 딱딱한 갑옷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엄청 애기 사마귀이기 때문에 딱딱한 껍질을 에그박사가 좀 벗긴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주니까 굉장히 잘 먹네요. 자, 먹이를 열심히 먹고 있는 사마귀 친구들 뒤로 한 채 사육통으로 아파트로 이사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파트를 애교 박사가 완성시키고 안에다가 아기 사마귀를 다 이사시켰습니다. 우와. 그리고 안에 보면요 먹이도 한 마리씩 애교 박사가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고급 숙소를 이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럭무럭 자라서 거대한 왕 사마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교 박사가 아기 사마귀들을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